네, 10시 상황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시 넘어가게 되면서 0.5% 다시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등을 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오늘은 코스닥이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환율이라든지 기술주 이런 흐름들이 예상대로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환율도 1,300원 넘은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오전장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조정으로 첫 번째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 조정의 배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었던 조정이고요. 조정의 폭은 깊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조정이 나왔던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받았죠. 뭐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조정이 국내 시장으로 끌고 들어왔다. 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뭐 대표적으로 기술주들 조정이 좀 나왔었죠. 뭐 가장 적게 조정받은 기술주가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0.8% 하락. 애플은 사실은 호재성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고, 그 외의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뭐 그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시장, 기술주들 뭐 특히 뭐 네이버 카카오가 기술자면 요즘에 제일 먼저 나오죠. 네이버 카카오 한3% 내외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국내로 와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1% 정도 하락을 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3거래일 연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 금액이 뭐 굉장히 크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좀 아닙니다. 3거래일 합쳐서 코스피에서 뭐 오늘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올, 2천억 원대로 매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치더라도 3거래일 합쳐서 1조가 안 되고요. 뭐 코스닥은 뭐 매도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더 깊고, 코스피의 하락폭이 좀더이 작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최근에 좀 명확했죠. 뭐 오늘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상승을 하는데 10원 정도 상승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박스권이 한 2,400에서 2,500선 정도입니다. 장중에 2,400이 좀 붕괴될 수는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2,400을 크게 하회하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121선이 2,373원입니다. 한 2,800선 정도, 아니 2,380선 정도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박스권을 좀 낮게 잡으면 이 정도 되겠는데 오늘도 장중에 뭐2,400 살짝 깨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2,400선 정도, 환율은 1,300원 조금 아래 정도가 아마 평균적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최근에 좀 높아 보이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지수도 그렇고요, 환율도 그렇고 어느 정도 국내 이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그 정도 수준을 좀 바닥권에 대한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요. 이 지수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 그리고 사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기도 쉽지 않죠. 이 오전장에서 이 연결고리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상화되는 모습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주가 떨어집니다. 경기 침체된다 그러면 그래도 주가 떨어질 거고요. 좀 정상화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물가가 잡혔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가도 그렇고요, 집값도 그렇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이 당분간 지속이 되거든요. 당분간 그렇게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을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2,500선을 또 뚫기가 만만치 않고요. 그렇다고 2,400선 아래로 내려가자니 가격이 좀 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2,400선 정도에서 조금 낮게 잡으면 2,380선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고점은 박스권 상단은 2,500선 정도가 될 텐데 박스권이 너무 얇죠. 이 박스권이 한 200포인트 정도는 돼야지 이 안에서 매매가 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박스권이 너무 얇기 때문에 보통 순환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펼쳐집니다. 이틀 이상 오르는 종목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 그러면 조정이 어김없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전지 셀업체들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게이좀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랐었던 부분들에 대해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2차전지 셀업체들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조정이 나오는 게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반등을 해도 빨리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2400선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단점은 매매하기 굉장히 좀 힘들고요. 2500선을 뚫기에도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시장이 뭐 최소 12월 말까지는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사님께서는 현재 조정 받고 있는 시장에 대한 성격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뭐 수급이나 환율 모두 다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 추가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내다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2400포인트 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인 것 같고요. 듣다 보니까 이제 얇은 박스권 속에서 빠른 순환매가 나온다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발빠른 대응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이제 해답을 오후장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강력한 편차 한 방 날려주신다면요? 네, 중국 관련주의 반등으로 두 번째 펀치 날려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중국 관련주에서 지금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중국 관련돼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한 2, 3일 정도,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을 좀 주도했죠.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 오르는 종목 별로 안 됐었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뭐 많이 말씀을 드리셨을 텐데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정책들이 바뀌고 있죠, 이제는. 이 중국은 코로나가 정말 싫었나 봅니다. 이 그냥 제로 코로나 환자 나오지 않을 때까지 좀 강하게 정책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코로나를 좀 빠른 속도로 잡고 싶어서 강한 정책을 내비쳤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게 안 잡히죠.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잡기가 만만치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였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지금 다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확진자 수의 증가와 상관없이 코로나에 대한 규제를 거의 다 풀어놓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관련해 중국에서는 시위가 강하게 일어났고 이 시위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23년 3월 양회 때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될 가능성 매우 좀 높죠. 이 양회라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그때 폐기를 발표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대한 그러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좀 살아날 수가 있고요. 이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장도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다르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놓고 본다라면 이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 뭐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이 화장품주들, 오늘은 화장품주들 두 종목 다 대표적으로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 그리고 화장품주들 그리고 카지노주들도 오늘도 뭐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 종목들이 다 사실은 오늘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중국 관련된 섹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정이 정말 한없이 깊었거든요. 조정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실적 좋은 종목, 당연히 좋은데요. 실적 좋은 종목보다 가격 싼 종목인데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가격이 싸 보인다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 중국 모멘텀이 지금 대외 경제 비중에 있어서는 미국이 더 높지만 중국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한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특히 화장품 카지노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이 대부분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의 폭발적인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들 워낙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커다란 섹터를 형성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이라든지 중국을 봤을 때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향후에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싸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단기 전략이 좋습니까? 아니면 중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연말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이 시장이 얇은 박스권이다 그러면 사실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2,400이고 많이 오르면 2,500인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굉장히 종목 고르기 쉬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도리어 추세적인 하락 시기보다 매매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모습까지 조금 더 길게 내년 3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2월이나 1, 2월 정도까지 한 2, 3개월 정도까지는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에도 이 힘든 장 한번 중국 관련된 종목을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었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한주 동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게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세점과 화장품 카지노, 뭐, 다 오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연말까지,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내년 초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식 기사였습니다.